주문했던 렉이 도착했고 이 렉은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00만원 조금 넘어서 한 1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대략 금액이. 설치를 좀 해볼게요. 렉을 다 조립했어요. 이 아래쪽도 원래 고정해야 되는데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놓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래쪽을 아예 조립을 안 했어요. 이쪽에도 하나 똑같이 장착을 해놨어요. 현재는 일단 리프트 두 개만 설치해서 작동을 할 거고요. 그걸로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거 선반 이것도 일이라고 장착하고 났더니 땀이 좀 나요.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제. 에어컨 먼저 설치해야겠는데. 작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중고 에어컨 판매하는 업체에 한번 왔어요. 와서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뭐 실물을 좀 봐야 뭘 살 수 있으니까. 40평짜리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두 개 정도 필요한데. 인버터, 냉난방 다 되는 거예요. 안에 에어컨 설치가 완료됐어요. 안에가 지금 온도가 이제 시원해졌어요. 양쪽에 두 군데를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니까 큰 거 하나를 달 수 있는데 큰 거 하나를 달면 한쪽에만 효율이 나오고 반대쪽에 효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자가 시원해야 되는데 작업자들이 시원하기에는 원래 이 중간 정도의 위치가 가장 좋아요. 근데 중간에 달려고 하니까 작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쪽 한쪽 끝으로 달았고. 이게 중고 제품 사러 왔는데 여기서 뭘 살려나 하면 테이블 그리고 의자, 휴게실에 들어갈 의자 중고로 좀 살려고 왔어요. 그리고 의자는 지금 이런 형태의 의자로 사고 테이블 하나 그리고 저기 길다란 테이블 그렇게 구매하기로 했어요. 에어라인 설치와 카메라 설치를 하러 왔어요. 지금 에어라인은 이렇게 파이프 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예전에는 이 에어라인들이 연결 부위들이 나사 산 형식인데 지금은 압착 방식에 연결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 곳곳에 하나씩 에어라인을 이렇게 뺄 수 있게 설치를 했고 지금 외부에서 컴프레셔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라인은 일부러 금속 라인으로 깔지 않고 이렇게 플렉시블한 호수로 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금속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가끔 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는 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노출된 부분은 이런 플렉시블한 호수로 꼈다 뺐다 하게 해놓으면 얼었을 때 신속하게 녹일 수가 있거든요. 에어라인이 안 되면 일을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호수로 연결을 하게 해놨고 이게 이제 뭐 압착기를 이용해서 압착을 하는 그런 부품들인가 봐요.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이 안에 오링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압착을 하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압착기가 있구나. 우와. 끝. 이게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일도 더 쉽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장점이 뭐냐면은 세면은 미친 듯이 소리가 나요. 아예 티가 나버려요. 그 정도로 세버려요. 안 세면은 아예 안 세는 거. 이게 뭐 저기 뭐야 그 나사산 방식은 사실은 테프론 테이프로 하잖아요. 예. 와 신기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눌러주고 이렇게 끄시거든요. 야 이게 죽이는데? 이게 무슨 관이죠?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이라고 있어요. 아 강관.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압력기에 압력기로는 에어 카세타나 그런 에어 같은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수도용이나 소방용에 많이 쓰다가 그거를 접목시킨 게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기 때문에 웬만하면 녹이 안 쓰죠. 그렇죠. 녹은 안 쓰죠. 배관 자체가 얇으니까는 어떤 펌프가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를 상쇄시켜가지고 수분이 생기는 거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억제할 수가 있어요. 봐봐. 대신에 이게 단가가 좀 비싸긴 한데요.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쓰려고 이걸로 했어요.
에어라인도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제 에어라인은 이렇게 5프로에서 다 설치가 완료됐고, 끝부분에는 에어를 여기 따로 꽂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고, 여기는 라인에 물을 뺄 수 있는 이 밸브를 파이프 하단부에는 전체적으로 다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야 내려온 파이프 같은 경우는 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이 하단부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설치를 했어요. 에어릴은 총 8개 설치를 했어요. 8개 설치. 컴프레셔가 도착을 했고, 컴프레셔는 대신 화물에서 찾으러 왔어요. 다행히 친구 인테리어 업자 친구 화물차가 있어서 그거 얼른 타고 와서 지금 요거 컴프레셔를 싣고 있어요. 컴프레셔는 바깥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고무 호수로 해서 이렇게 피팅을 하게 해놨어요. 나중에 호수가 얼더라도 빼서 얼른 정리할 수 있게. 마력자리에 이렇게 신품으로 장착했고요. 하늘색 기억해줘요. 잘못되면 이 리프트 버려야 돼. 이 흰선은 손으로 만져도 감전돼서 죽지 않는데 안 만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검정, 빨강, 파랑 요 선들은 손대면 직사해요. 직사해요, 직사.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차단기를 내리고, 요게 엔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요 단자, 요 엔상에다 꽂아주고, 나머지 세 개를 동력단에다 꽂아주는데, 혹시나 펌프가 거꾸로, 모터가 거꾸로 들면, 한 가닥, 두 가닥만 이렇게 반대로 꽂아주면, 모터가 반대로 돌아요. 아, 이게 자리 진짜 안 나온다, 이거.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이거. 자, 전기 올리고, 자, 정상 작동이 되고, 배선은 테이핑을 할 때, 저는 쓰는 방법이 이렇게 감고, 감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감아. 이렇게 하면 방수가 되거든요, 방수. 이렇게 하고, 감고, 다시 얘를, 이렇게. 이게 방수 테이핑이에요. 감고 나면, 얘네들을 또 한번 감아. 벽에서 요만큼 피디 적당하고. 어, 이거 왜 풀렸지? 슈바가 풀렸어, 이거 밴드가. 어이씨, 새건데 이러네. 약간 어두운데? 이 정도면 좋아. 굿. 휴게실 바닥을 데코 타일로 설치하기 위해서 본드를 먼저 발라주고, 데코 타일을 깔았는데 주문한 게 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깔다가 말았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와, 이거 혼을 담아서 하고 있네. 혼을 담아서 순식간에 하루가 갔네요. 아, 그냥 연장 몇 개만 들어놓으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부품 좀 갖다 놓고, 내가 지금까지 준비 없소 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은 모두 여기에다 담아놨으니까 작업자들이 일하기는 진짜 편할 것 같아. 하남의 가게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거기는 진짜 내가 없을 때 어렵게 시작한 거라 막 진짜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일하면서 막 불편했던 것들은 여기는 없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마 일하면서 불편한 게 있을 건데, 이 정도면 솔직히 최선이라고. 가게를 세 번째 차리는 거 보니까 네 번째는 조금 더 익숙해질 거. 네 번째 또 차리고 싶어. 어떻게 했지? 아, 오늘 너무 힘든다. 전화를 오늘 얼마나 받았는지 텔레마케터보다 더한 것 같아. 아씨, 말도 안 되는 전화를 계속 받고. 근데 통화 내용 들어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던데. 결론은 차를 안 봐서 알 수 없습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들을 하나 봐.